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다. 에뛰드 선생님들 따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 3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발색 리뷰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바로 립 설명을 해드릴 게 따로 없는 게 이번에는 케이스도 똑같이 나왔고요. 립의 팁 전에 거랑 똑같고요. 향도 똑같고 발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조금 더 픽싱 틴트의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해보시고요. 수분감 있게 착 발리면서 입술에 딱불처럼 탁 붙는 제형이에요. 매트 립으로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우리 코시국 마스크에도 정말 잘 살아남는 그런 립이거든요. 마스크에 잘 묻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요.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 3가지 컬러는요. 웜톤 컬러 하나, 쿨톤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진한 편은 아니지만 07 크랜베리 플럼은 어착핑이고 착색이 조금 진한 편이었어요. 나머지 06번, 08번은 컬러 그대로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잘 사용하던 진저밀크티랑 미드나잇 모브랑 08번 더스티 베이지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컬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미드나잇 모브 컬러도 웜과 쿨의 경계에 있는 모브 컬러인데 더스티 베이지 옆에 있으니까 조금 더 미드나잇 모브가 웜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 픽싱 틴트 쿨톤 컬러가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주시고요.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가실까요? 고고! 오늘의 첫 번째 컬러 06번 소프트 와이넛. 새롭게 출시된 컬러 중에 유일한 웜톤 컬러예요. 웜톤 분들 주목하세요. 소프트 와이넛 와이넛 와이넛. 조금 강력한 게 소프트 월넛 컬러는 말린 장미에서 우리 가을 낙엽으로 넘어가는 우리 가을 낙엽 되게 붉은 낙엽들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낙엽이 생각나는 웜톤 MLBB 느낌인데 레드 한 방울이 미집 지근하게 들어가서 너무 강렬한 레드도 아니고 너무 누디한 MLBB도 아닌 딱 그 중간에 걸쳐있는 립 컬러인데 피부 메이크업 깨끗하게 하시고 립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그런 컬러예요. 가을 웜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이 컬러도 이가 하해볼 수 있는 그런 마성의 립입니다. Soft Walnut. Oh my gosh. 07번 Cranberry Plum. 에뛰드 이름 아주 마음에 들어요. 혓바닥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이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예쁜데요? 이 컬러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니까 너무 예쁜데요? 그죠? 저한테는 역시 이렇게 풀립 느낌보다는 방금 보여드린 그라데이션 표현이 조금 더 예쁜데 꽃 핑크 컬러에 진짜 이름 그대로 플럼을 조금 넣어서 촌스럽지 않은 핑크 느낌이랄까요? 케이스 컬러 그대로 발색이 돼요. 쿨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플럼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 자체가 너무 화사하다거나 너무 톤 다운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 쿨톤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핑크 컬러라서 가을에 무드 있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근성! Cranberry Plum. 08번 Dusty Daisy. 요거 조금 기대가 돼요. 너무 예쁜데? 더스티 베이지 컬러는요. 핑크 베이지 컬러에 모브빛을 조금 넣어가지고 톤 다운된 팥죽 색깔이 떠올라요. 그 서양 누나들, 서양 언니들이, 서양 누나들이 바를 것 같은 립 베이스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는데 쿨톤 분들 베이스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컬러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더스티 베이지.
픽싱 틴트 세 가지 컬러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웜톤 꿀조합, 쿨톤 꿀조합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웜톤 꿀조합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출시했던 04 진저 밀크티를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06 소프트 월넛 컬러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진저 밀크티 컬러를 발라줬고요. 소프트 월넛 조금 발라줄게요. 너무 예뻐! 저처럼 소프트 월넛 컬러를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립을 깔아주시고 이 소프트 월넛 컬러를 포인트로 그라데이션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조합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가을, 가을이에요. Fall, 가을. 예쁜 건 확대해서. 이렇게 베이스, 그라데이션 했을 때 이렇게 예쁜 컬러가 나와요. 이 꿀조합 여러분들도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쿨톤 꿀조합은 08번 더스티 베이지를 베이스로 깔고 07번 크랜베리 플럼을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 거예요. 더스티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줬고요. 이 조합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에뛰드 선생님들 따봉! 에뛰드 픽싱 틴트는 단독으로 발라주기보다는 두 개를 합쳤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웜톤 꿀조합도 너무 예뻤는데 지금 쿨톤 꿀조합으로도 바르니까 너무 예쁘죠? 픽싱 틴트 세 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기존 픽싱 틴트는 제가 생각해도 쿨톤 컬러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반영해서 또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또 웜톤 분들 서운하지 않게 웜톤 컬러 하나, 쿨톤 컬러 두 개 이렇게 센스 있게 내주신 재윤님, 에뛰드하우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옹앵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지금 바른 립은 웜톤 꿀조합이에요.